39강 경찰서에서 at a police station.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영어 티나킴입니다. 간단하면서 필요한 단어와 문장으로만 말하는 영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경찰서에서 유용한 표현들을 알아볼 거예요. 그럼 우선 본문부터 살펴볼게요.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는데 영어를 못해서 통역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How can I help you? I'm here to make a report. Can you explain what happened? I can't speak English. Any Korean speakers? No. Please call the embassy. 네, 경찰이 먼저 무엇을 도와줄지 물어보네요. How can I help you? I'm here to make a report. Report 하면 보고, 신고라는 뜻이 있어서 여기 신고를 하러 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I can't speak English. 영어를 못한다는 뜻이죠. 상황을 영어로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면 영어를 못한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통역이나 대사관에 연락을 해달라고 하세요. Any Korean speakers? 한국어 하시는 분이 있나요? 라는 의미예요. 통역이 interpreter, translator라는 표현도 있지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쉽게 speak에 er, er를 붙여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돼요. Korean speaker,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 이렇게요. 통역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더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please call the embassy, 대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라고 하세요. call은 전화하다, 연락하다이고 embassy는 대사관입니다. 혹시 전화를 쓰고 싶다 할 때는 I want to make a phone call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본문 복습해 볼게요. How can I help you? I'm here to make a report. Can you explain what happened? I can't speak English. Any Korean speakers? No. Please call the embassy. 더 많은 응용 표현과 회화가 배우고 싶다면 레전드 하루 3분 영어를 참고해 주세요. 자, 보너스 팁. 사건, 사고가 없으면 물론 최고지만 사실 인생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는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고요. 영어가 힘들다면 통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불명확한 설명은 괜히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until next time, bye bye!